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자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에 제가 게을러가지고 올리지 못했는데요. 예육묘수 신복윤강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의 자 차대기입니다. 자, 비스듬하게 하고요. 정두 번째. 세 번째는 왼쪽을 돌아봅니다. 왼정. 여기서 갈고리. 마음심. 눈, 갈고리, 가운데 쪽으로. 요 밑에 처대근 약간만 왼쪽으로. 나가도록 하시고, 꺾어 삐침도 초대처럼 쭉 따라 나갑니다. 마지막에 이 파임은 쭉 나가다가 힘주어서 오른쪽으로 서서히 꺾습니다. 보시면은 여기보다 약간 나갔고요. 여기보다는 요 밑에가 약간 내려갔죠. 사랑의 자. 길을 육자입니다. 첫점, 꼭지점 하시고, 두 번째는 긴 가로액인데요.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듯 이렇게 밑으로 살짝 이렇게 굽었죠. 그다음에 이제 마늘모, 여기서 그 점을 좀 굵게 찍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다롤인데, 여기서는 이게 육다롤로 쓰입니다. 다롤이 육다롤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간격을 유의해서 쓰시고, 길을 육자. 네, 거물엿자입니다. 초대. 이제 벼화가 왼쪽에 이런 모양으로 왔어요. 짧게 좀 비춰내리고요. 여기서 올라갔다 꺾어서 갈고리. 여기서 요 중앙, 한 중앙에서 왼쪽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비추고요.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원해서 좀 굵게 하시고. 여기서 바로 쭉 내리다가 갈고리, 점, 치킨, 점. 이 점은 아주 길게 굵게 찍습니다. 거물엿자, 머리숫자. 첫 점은 오른쪽을 향하고요. 두 번째는 또 왼쪽을 서로 이렇게 호응하도록 주시고, 이긴 가로획도요, 길을 육처럼 아래를 내려다보듯 이런 약간 굽은 상태로 쓰고요. 그래야 이 글씨 모양 잡기가 쉽습니다. 눈목. 여기서 하시고, 여기는 붙여도 됩니다만은 안 붙이는 게 모양이 좀 낫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끝에서 여기가 더 내려왔어요. 왼쪽보단. 그 점을 눌러주시고, 신하신자. 신하신자가요, 좀 까다로운데요. 이게 이제 필승대로 쓰자면은 이렇게 써야 돼요. 필순이 글씨를 모양 좋게 하고 쓰기도 쉽게 한다 그러는데, 신하신자는 필순대로 쓰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모양도 잘안 나고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. 여기가 살짝 이렇게 붙어야 되겠네요. 신하신자. 그런데 보통은 이 핵을 먼저 쓰고요.
다음에 가로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. 예, 그 점은 이제, 예, 알아서 하시고요. 엎드릴 복자입니다. 왼쪽에 인변인데, 인변이 왼쪽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. 그래서 여기 선에서 이 끝에 나가고요. 약간 올려서 이 큰 대자가 나가고요. 저 반대로 이쯤에서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. 그다음에 정문 이쯤에 좀 크게 엎드릴 복자입니다. 이번에는 잘 쓰지 않는 글자인데 이게 오랑캐 융자죠. 이 천자문에는 보면 쓰지도 않는 글자들이 들어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오랑캐 융이니 오랑캐 강이니 그러지 않나 싶어요. 여기서 이 핵을 살려줄게. 내려와서 이쯤에서 갈고리를 좀 크게 하고요. 비침, 그 다음에 점을 이렇게 오랑캐 융 오랑캐 강입니다. 첫에 두 번째는 이쪽을 가로에 짧은 가로에 실어야 하고요. 이번에는 가로핵이 좀 길죠. 끝에서 힘을 주고요. 그다음에 왼쪽으로 침. 자, 오른쪽. 여기서 갈고리를 좀 길다 싶게 이렇게 올립니다. 오랑캐 강자. 예육 여수 신복 윤강. 오늘은요, 예, 다른 필기구입니다. 그 전에 쓰던 그 필기구가 아니고 새로운 걸로 제가 써봤습니다. 예,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제가 여기 교본 왕이지 천자문이라는 교본을 보고 썼는데 예, 제대로 쓰기가 참 어렵군요. 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백성을 친자식처럼 아껴 기르면 모든 오랑캐들도 신하가 되어 엎드린다.